이사야서 60장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1장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여시고 봉독을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한량없이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기름부음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일이다. 이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름부음을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육체에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 당시에 볼 때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해변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갈릴리 바닷가는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이 볼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다시 말하면 천국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심령이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부자고 내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낮아진 심령이 되지 않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마치 죄에서만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나 육적으로 죄를 지은 거나 또 마음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상처 입고 고통하게 한 그 모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고 또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도 고치시고 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들도 다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라는 거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은 바로 악하고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 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단을 지멸하는 보복을 행하는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가 이제 위로를 받아야 돼요. 3절 말씀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변화해서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슬픈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죄를 대신하며, 이 말은 뭐요? 죄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이 그 죄를 뿌리면서 육체의 그 연약함을 한탄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그 죄 대신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슬픔이나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정말 이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그 기쁨이 면류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몸이 되어져서 기쁨이 늘 내 안에 넘쳐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는 어떤 나무냐면 의의 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의의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의의 나무. 여기서 의의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나무가 되어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을 나타낸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심겨졌다면 그 구원이 내게 임했다면 나는 의의 나무에 속한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덧붙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나는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근심 대신에 찬송이 내 입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얻어졌다. 의로 얻어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어떤 자인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서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국은 백세가 되어져서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되어졌음에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다라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을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을 듣는 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면 절대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을 놓았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가보면 그의 그 소경됨이 태어나서부터 소경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소경된 사람은 얼마나 정말 38년 동안 그가 소경이 되어서 있었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눈을 떠서 구원의 눈을 뜨고 은혜의 해를 보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소경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생 눈이 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너희가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은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함으로 오히려 저 보지 못한 소경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해를 정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정말 백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기서 차별이 없는 건 뭐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거냐 하면 믿는 믿음엔 차별이 없다.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건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75세 약속을 하시고 100세까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느냐? 23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이 기록된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떤 훈련을 받는 과정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가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놓고 그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지금 알게 하는데도 과연 나는 도대체 얼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믿음은 다 잃어버려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훈련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그 여호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안다면 결단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은혜의 날과 그 원수를 갚아주는 신원의 날 그것을 전파하게 하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예수를 인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쓴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신원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심판을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은혜의 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둠에 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물어뜯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처음부터 죄인이요. 의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 담당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담당케 하신 건 우리를 신원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내 자격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내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는 것은 내가 그 의에 거할 때, 그 의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질 때 의로워집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의의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싸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무너져 버려서 대대손손이 죄인으로 무너져 있는 바로 우리 죄악된 심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된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중건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똑같이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이 모든 예루살렘의 중건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 근데 그 예루살렘 중건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통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의를 입게 되어지고 한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되어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한 족속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주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갑절의 포션, 갑절의 몫을 얻게 되어진다. 갑절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심을 얻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갑절이나 배나 우리가 얻어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믿으시면 돼요. 머리로 따지고 이러고 저러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안 돼. 이게 뭐야? 나는 안 돼라는 뭐야?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나를 자리 잡은 거야. 이미 나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주님의 말씀으로 갔다가 그걸 물리쳐야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어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너의 여호와니라. 근데 그 여호와가 내게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면류관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배나 얻는 축복이 주어졌다. 그럴 때 내가 아멘!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잡은 사람과 나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나는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간절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그만 처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붙잡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백날 듣고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내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영원한 영멸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정말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손이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고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이라. 누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나쁘고 육체적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그걸 가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라.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장시켜 주실 겁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으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실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로 단장하게 하시고 공의로 겉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내게 이 공의와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제 하늘에 올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그 입에서 찬송이 울려나오고 그 몸에서는 공의가 나타나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